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파수꾼 바로 우리 경찰이죠. 제주는 물론 자치경찰도 그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신년 특별대담 오늘은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을 모시고 제주경찰의 포부와 그리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첫 출연이신데 우리 도민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0일자로 제주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충호라고 합니다. 2024년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예로부터 물을 관장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는 사변이 바다로 쌓여 있어 용을 영물로 여겨왔습니다. 청룡해를 맞아서 우리 제주도민 모두 원하시는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10월 네. 30일자로 네. 제주청장으로 발령이 나시고 그런데 네. 그 전에 네. 첫 부임지가 제주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88년도 7월 달에 경찰 생활을 처음 제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출발지가 제주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여 년 만에 청정으로 오셨네? 예, 지금 한 따져보니까 작년에 올 때 보니까 한 35년 몇 개월 만에 네. 그 제주를 다시 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의미가 각별하시겠어요? 예, 제주는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선택한 근무지로서의 인연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도 뭐 신혼여행으로 다시 여기를 방문했던 지역에서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소중한 지역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발령으로 제주청장으로 다시 부임을 하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도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30여 년 전에 제주하고 제가 다시 와본 제주는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달랐죠. 예. 예, 그래서 전에는 그 신혼 관광객을 위주로 한 이런 관광이 위주했다면 이제는 입도 관광객 숫자가 1300에서 1400만을 넘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국제 관광 도시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도시에 걸맞는 치안 인프라를 어떻게 예. 제가 만들어서 도민들 네. 또 입도 관광들에게 네. 안전하게 네.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네. 어깨가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청장님한테서의 제주는 아주 소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경찰청장으로서 예. 그리고 내가 그리는 목표 또 네. 포부 네. 그런 것도 각별할 텐데 네.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제주경찰청장으로서 제가 취임식에서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신뢰받는 제주경찰이 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 문제로 바라봤을 때 현재 제주의 치안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좀 열악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직접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러게요. 지역 예, 예. 또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가 예.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율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안전감을 심어드릴지 이런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네.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가슴에 와닿는 딱 단어가 아까 안전을 너무 안심으로라는 말이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 취임사를 보니까 아까 네. 금방 말씀하신 체감 안전도 네. 그리고 그와 함께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예, 예. 거를 꼽았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체감 안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경찰하고 접촉하지 않은 일반 도민들께서 네. 자기 생활 주변의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네.
경찰을 직접 체험한 도민들께서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경찰 활동을 보면 경찰이 필요한 일을 하다가 보면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경찰의 방향은 네. 모든 경찰 활동의 평가가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찰의 패러다임이 공급자인 경찰의 관점이 아니고 수요자인 도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곧 고객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약간 뭐 우리 제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네. 아까 청장님께서 우리가 제주가 인구 10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중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최근 10년간 그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이 제주가 네. 가장 높은 것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와서 한 두 달여간 그 치안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본 바에 의하면 네. 첫 번째는 그 5대 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폭력 범죄입니다. 폭력. 이 폭력 범죄 비중이 제주도가 전국 평균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높습니다. 또 그 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주치 폭력 비중이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술. 이게 네. 한 5% 정도가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네. 우리 도민들께서 네. 1인당 음주량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1.88배가 높고 네. 또 술을 고유형, 많이 드셔서. 예, 고유형 음주군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또 일반 유흥시설을 비롯한 주류 판매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가 전국 평균 대비해서 업소수가 2.5배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치 문화가 일반 그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매년 그 1,300에서 1,400만 명 정도 입도 관광객들에 의한 5대 범죄 발생 비중이 한 26% 됩니다. 관광객. 아, 예, 예. 예. 이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예, 예. 분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무사증 확대에 따라서 네. 외국인들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 외국인 범죄 증가가 또 하나의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이제 가정의 문제 또 지인 간의 문제로 다루던 가정 내 폭력 또 교제 폭력 등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5대 범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장님 그 중에 하나가 이 엔데믹의 코로나가 끝나면서 네네. 이제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네.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경제를 살리려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처럼 네. 이 주치 폭력도 많고 네. 또 외국인 범죄도 있고. 네네. 근데 특히 외국인 관련 범죄가 늘고 있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카지노 관련 범죄도 있다고 예,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도민들 여론을 통해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예. 조직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1년에 이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범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불구속 시에도 출국 금지 정지 등을 통해서 예. 국내 형벌권이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예. 이렇게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카지노 관련해서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 또 카지노 업계, 네. 또 카지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주, 네. 여기 등과 함께 범죄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또 합동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또 최근 카지노 주변에서 일어났던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예. 중국 공안 측하고도 엄정 대응 기조와 정보 공유를 갖다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측하고도요? 예. 아, 알겠습니다.
하나가 최근에 제주는 이거 뭐 아까 청장님 말씀한 거와 거의 다 연관. 제주도는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기 안전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항공기 테러 네. 뭐 이런 협박 뭐 해가지고 네. 경찰이 아주 신속히 대응해서 네, 잘 검거하고 잘 했는데 문제는 네. 느끼는 도민이나 관광객의 입장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난번에 제주발 항공기에 뭐 폭탄을 설치한다는 그러게요. 테러글이 있어갖고 저희가 신속하게 신원을 특정하고 경기 북부청에 공조를 해서 피의자를 현장 검거해서 사실 무근임을 밝혀내고 그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빨리 했어요. 예. 네. 또 최근에도 일부 그 정치인에 대한 그 협박글을 올려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저희가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특청해서 네. 광주청에서 검거를 해서 직접 네. 저희가 이송을 해서 수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 성형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다른 지방에서 검거를 했는데 네. 왜 제주경찰청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왜 제주경찰청이 지금 그 이상 동기 범죄 관련해서 네. 협박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게시를 하게 되면 네. 최초 112 신고를 그 접수한 관서에서 그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민 여러분도 아마 이번에는 이해가 될 겁니다. 제주경찰청에 예. 먼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경찰의 대응은 제가 볼 때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그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졌다.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네. 평상시 교육훈련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이상 내국인사의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의 또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네. 합동 대응팀을 신설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물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 즉시 경찰과 공동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일반 사회에서 지역에서 치료 시스템까지가 연계가 된다면 네. 제주 지역에서의 그런 이상 동기 범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 네. 불미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사범, 네, 마약과 관련된 예. 물론 청장님도 안타까운 일도 있고 네. 또 이 마약 사범은 절대 발생해서도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제주 지역도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청정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청장님도 여러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네. 제주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제주의 특징을 보면 네. 일단은 관광객이라든가 단기 거주자 등 외구 유입에 의한 마약 투약자들이 많이 있고 네. 그 부분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1, 20대의 마약류 투약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 그 공부하기 위해서 뭐 각성제 성분의 이런 그러게요. 부분들을 네, 네. 모르고서 마약인데 투약을 하는 경우나 음흠. 또 살 빼는 약 같은 경우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층을 상대로 한 그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 또 이러한 그 SNS라든가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반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그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서 집중적인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도 제주경찰청도 첩보 활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이제 10대들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예, 10대들의 범죄는 이게 참 양면성이 좀 있긴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따로 있는데 네. 이거 나이를 낮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네, 있지만 네, 일단은 네.
이 10대들의 범죄를 보면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뭐 네. 절도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대들의 범죄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까요, 경찰은? 아,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범죄 취약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반면에 네. 그 정신적인 성숙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대부분이 지금 절도 범죄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가 절도 범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의 범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경찰에서는 SPO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과 그 폐해에 대해서 네. 교육을 먼저 시켜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범죄 행위라든가 또는 그 강력 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경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엄정 대응의 또 이면도 있는데요. 이 소년 이제 자라는 이 얘네들을 네. 경찰이 예, 경찰의 잣대로 너무 엄정하게 대응했을 경우에 또 다른 예. 범죄를 야기하는 게 아니냐 예, 맞습니다. 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청장님의 나름의 어떤 생각이 계시다면 예.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인들이 하는 행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미숙함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 기존의 그 성인을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 기준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 선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러니까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럽니다. 예. 그 과정에는 지금 이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또 외부 전문가 집단하고 그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아까 청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나이가 만 14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일각에서는 이게 청소년들의 범죄가 10대들의 범죄가 네. 조금 뭐 흉포화되고 네. 자꾸 진흥화되고 그러면서 이걸 낮춰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네. 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그 법적 연령을 낮추는 문제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촉법소년 이전에 그 밑에 있는 그 10세 미만의 아동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아이들까지를 처벌할 수 있다 하면은 예. 그 사회 자체의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향 문제보다는 사회에서 선도하고 교육하고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성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충호 경찰청장님과 함께 이 강력 범죄 그리고 외국인 범죄 또 이상 동기 마약 사범 10대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범죄 얘기만 했어요. 네. 이 범죄를 이제 하여튼 이 검거와 예. 또 단속 이것도 예. 중요하지만 아까 청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이 사전 예방 활동이 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서 넘어서 안심으로 가기 위한 제주에서 이런 예방 활동은 예.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거의 영역은 경찰 활동에서 저는 하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도 국민의 네.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방의 영역입니다. 예방. 이 예방의 영역은 그 경찰과 지역사회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저는 경찰의 영역에서는 면밀하게 현재 치안 현황을 진단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대 범죄의 통계에서부터 이 지역에 그 나타나는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동의 목표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등하교를 하는데 이 어두움이 있다 이런 지역은 조도를 향상시킨다든가 경찰을 배치한다든가 또 이 우범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그 주치자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뭐 최근에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토바이의 무질서의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해석한다든가 또 CCTV라든가 이런 설치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는 셉테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각 상황별로 맞춰서 하는 이런 경찰 활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까 그 청소년 문제와 같이 지역에 있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경찰의 영역은 경찰이 했던 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시적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 그 지역경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순찰차 위주의 순찰을 했다가 하면 순찰차 위주의 순찰 중 도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나 또 이런 장소에서는 일정 부분 하차를 해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위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을 하는 이런 가시적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우리 옆에 있구나라는 느끼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조직 개편과 함께 저희 청에도 이제 기동순찰대라는 조직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 기동순찰대가 생기게 되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좀 더 효율적으로 경찰을 배치해서 가시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동순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동순찰대는 그 일반 지구대 파출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도경에서 직장을 해서 그 시점에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안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일일 순찰 활동이라든가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그 뭐 사건 사고라든지 또 범죄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기동순찰대가 거기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청장님 직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경찰의 업무, 경찰의 업무인데 제주는 이전과는 다르게 청장님으로 오셔서 보면 제주는 이제 국가 경찰 지금의 청장님이 계시는 이제 경찰과 제주는 자치 경찰이 이제 같이 공존이라면 그렇지만 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보시기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어떻게 협업은 잘 되고 있고?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보완할 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로 운영되는 것은 제주도가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라든가 또 체감안전도가 낮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범죄 발생은 그렇다 치고 왜 체감 안전도가 낮을까?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 자치경찰이 도입되고 나서 국가경찰과 이제 서로 역할과 책임에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14년인가? 2014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그게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현 시점에서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예. 그 내용, 협약 내용을 보면은 자치경찰이 근무하는 장소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운영 면에서 보면 자치경찰의 인력
인력과 이런 부족 문제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경찰과 서로 이제 충돌되는 영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감 안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위해서 각 그 경찰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되냐를 두고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이원화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권한과 범위, 영역의 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 질문이 그러면 실제 생활 민원, 체감치 않은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분리가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14년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시작하기 전에와의 도민체감도와 네. 지금의 도민체감도를 보면 네. 오히려 떨어졌다는 측면이 실제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국가경찰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자치경찰도 더 분발을 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청장님 계실 때 잘 한번 조정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조만간 아마 좋은 그 결과로다가 도민들께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치폭력이 제주에도 네, 상당히 네, 네. 많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단속 의지도 밝혔는데 먼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뭔지 도민들한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던데요. 네. 제주가 이제 음주 문화로 인한 부분들 중에서 음주운전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민 여론들 중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근절 요구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네. 그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해서 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받게 되면은 저희 이제 지역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점은 없나요? 지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지역 경찰의 업무 부담의 문제, 치안 공백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음주운전도 치안의 문제 중에서 그 중요한 제주 치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 포상제를 통해서 도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활동은 국가경찰에서도 해야 되는 영역이다. 네. 그래서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네. 단지 아직까지 제도가 그 안착되기에는 전년도 보니까 신고 건수와 단속 건수는 약간 증가는 했는데 네. 그렇게 유의미한 증가로까지는 그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제주에서도 이제 뭐 선거 예, 분위기가 예, 이렇게.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주 공명 정대한 선거가 예. 치루어져야 되고 예. 불법 선거 운동 행위가 근절돼야 되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목표가 되겠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번 4월 총선을 어떻게 선거 사범 수사라든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네.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총선에 대비해서 지난 그 이 12월 12일 예비 후보 등록일부터 그 선거 전담반을 경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네. 선거 2개월 전인 2월 7일부터는 선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선거 전담반 인원을 증원해서 이렇게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그 금품 수수, 또 이 선거 폭력, 또 공무원의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은 소속 정당이나 또 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선거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 과정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 교양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또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선거사범 수사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빠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까 청장님의 제주청장으로서의 비전과 목표는 뭡니까? 네. 라고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네, 네. 거의 덧붙여서 네. 청장님이 제주에 이제 재임하시면서 네. 내가 꼭 이거는 해보고 싶다. 네. 꼭 이거는 우리 제주도민 첫 부임지였던 제주도민들에게 내가 네. 꼭 하고 네. 싶다라는 거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 청장님께 네. 전혀 이 예상 외의 질문을 제가 드리는 네, 건데 네. 내가 이 두 가지는 꼭 해서 도민들께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길거리에 경찰이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도 예. 예. 대찬성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민들도 만나 뵙고 하면은 육지에 가면 경찰이 보이는데 왜 제주에는 경찰이 보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 그 경찰 활동을 강화하자는 부분들을 해당 기능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면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 제주에 왜 이렇게 경찰이 많이 보이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제주 경찰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제가 이 가장 제주 경찰청장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가면 저는 내 나름으로는 저 상당히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 네. 이충호 청장님 하면 우리 도민들의 머릿속에 가장 안전한 제주였다, 네. 가장 편한 제주였다, 안심한 제주였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제주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관광객의 입장, 도민의 입장을 떠나서 네. 관광객의 입장도 그렇거든요. 예, 제주하면 예. 아, 거긴 치안이 아주 완벽한 도시다 이런 예, 예. 생각이 들면 누구나 예. 찾고 싶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끝으로 우리 네. 도민들께 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또나 네. 또는 또 도민들께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먼저 이 도민들과 이 소통의 시간을 제공해 주신 그 KCTV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경찰은 이제 도민들의 곁에서 도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경찰 활동에 대해서 평상시 응원과 지지를 보태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제주도의 새로운 안전과 안심 그리고 신뢰받는 제주경찰의 노력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과 안심 그리고 신뢰. 예. 아,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과의 신년대담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